자,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의 뭐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 태양광 소재 업체들이 아주 네.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네. 심각하네요. 아, 심각합니까?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거든요. 이 태양광의 생태계라는 게요. 네.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폴리실리콘이라는 이 소재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이 이제 뭐 태양광으로도 가고 반도체로도 가는데 네. 잉곳이라는 걸 만들어요. 잉곳이 뭐 저도 가서 이제 직접 견학을 하고 봤습니다만 이 폴리실리콘 결정을 이렇게 막대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썰면 웨이퍼가 되는 거거든. 아, 이게 동그랗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네, 이게 네. 싹 절단을 하면 이제 웨이퍼가 되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웨이퍼에 셀을 넣어서 모듈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반도체랑 많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태양광으로 가고 반도체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재료죠. 원재료. 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이제 태양광 모듈까지 쭉 이제 연결이 돼서 태양광 산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폴리실리콘 하는 업체들이 다 공장을 접는다라는 기사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그 폴리실리콘 업체가 OCI 옛날에 옛날 명칭으로는 동양제철화학이었을 거예요. 동양화학 계열사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소다회 만드는 회사였어요. 소다회? 네, 소다회라고 뭐래 옛날에 뭐 이 저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뿌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소다회라는 게 뭐 소다 가루 뭐 이런 네, 거예요.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반도체가 뜨면서 폴리실리콘 회사로 변모하면서 엄청 좋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달 중순부터 폴리실리콘 군산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고 일부 생산 라인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도가 나. 이게 접는 겁니다. 예.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거고. 네. 또 한 회사가 있는데 한화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가는데 네. 셀과 모듈 앞단의 제조업은 모두 중단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의 이 산업의 생태계에서 예, 후공정 부분만 이제 남기고 네, 앞에 네. 부분은 다 중국. 중국이 저가 완전히 저가로 하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가격이 17불 정도였거든요. 2018년도에 2년 네. 전에 네. 2020년도에 7불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쭉 고려보면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비쌌겠죠. 근데 이 왜 이렇게 되냐? 중국의 이 선도 업체라는 게 퉁웨이나 GCL 이런 회사거든요. 네. 이런 데가 이제 킬로그램당 생산 원가를 보면 7.3달러, 8.8달러인데 우리 OCI는 10달러, 하나솔루션은 12.5달러 이렇게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도저히 이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제조 원가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이래요. 아하. 예.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네. 한 40%가량 차지하는데 중국의 이 제조업체들은 정부에서 보조금 엄청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 자체가 대체로 우리 한국 제조업체보다 훨씬 싸게 돼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한국 제조업체가 만드는 이 폴리실리콘이 중국에 또 수출을 하는데 네. 여기에 또 중국 정부가 2017년에 반덤핑 조사를 한 다음에 관세를 부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거죠. 수출도 그래서, 어렵고. 예, 그래서 올해부터 5년 동안 OCI가 하나솔루션이 중국에 폴리실리콘 수출하게 되면 4.4%, 8.9% 반덤핑 관세를 또 물어야 되니까 네.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채산성이 없으니까 접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번에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이제 자동차 쪽도 그렇고 여러 산업에 중국으로부터의 수급이 안 좋아서 이제 공장 가동을 멈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실리콘 자체를 이제 생산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태양광 리스크로 작용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아까 제가 모두의 아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게요. OCI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차트. 저 보시면요. 맨 앞에 보면 그 차트를 좀 키워주시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맨 꼭대기 65만 원. 65만 원이죠. 네, 네. 이게 저게 급등을 하죠. 그게 아마 저게 차트가 10년 차트라서 네. 저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저 15년 차트라면 저 바닥에서부터 그냥 몇 수십 배 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요. 저 OCI가 거의 황제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빠지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2009년 11월 8일자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OCI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하면서 네. 뭐라 그랬냐면 여기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여기가 뭐 세계 최대 네네, 컨설팅 네, 컨설팅 회사잖아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가 OCI를 지속 가능 가치 창조 기업 세계 1위로 선정하는 등 이렇게 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할 수 있는 세계 1위 회사다. 아, 거기다가 태양광이라는 게 굉장히 또 그렇죠. 각광받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실적을 보시면요. 네. 이게 2009년에 나온 기사니까 작년에 OCI는 매출 2조 1,198억 원의 경상이익 4,073억 원을 기록해서 회사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저런 주가가 이제 나온 거란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윤지호 센터장하고 저녁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경기도 그렇고 어떤 산업이라는 게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야 돼. 예를 들면 OCI를 10년 전에 저 상투에서 60만 원 이상에서 잡은 사람이 아 언젠가는 이 OCI가 다시 한번 이 폴리실리콘 업계 1위니까 기술력도 좋고 하니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10년 동안 그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가슴이. 네네. 네? 이게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오늘 이제 없어서 못 파는 배터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역시 만약에 10년 이후에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저 차트에 맨 꼭대기. 아 제가 이게 뭐 염려 이게 뭐. 재뿌리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떤 산업이 과연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를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가서 지금 성장기의 산업에서 우리가 선점을 했을 뿐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그때 OCI 저는 뭐 상당히 많이 기억합니다. 정말 인기 있는 주식이었어요. OCI가. 네. 하긴 뭐 그렇게 좀. 태양광이다 반도체다 이거 없으면 뭐 이게 거의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처럼. 우리 미래 먹거리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소다회 만드는 회사에서 폴리실리콘 회사로 바꾸니까 주가가 뭐 수십 배 올랐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한 번의 변신이나 네네. 이런 혁신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10년 내내 그냥 빠져버리는 네네네. 그리고 적자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요 우리 태양광 산업의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대체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태양광 소재 쪽에서 인곳 만드는 인곳 웨이퍼 제조업체 웅진에너지 네. 법정관리 신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웅진그룹이 이제 아. 웅진그룹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코웨이를 팔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 국내 3위 폴리실리콘 업체였던 한국폴리실리콘도 2018년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죠. 그리고 넥스얼론 S&P 이런 회사들이 2017년에 파산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보실 때 과연 이 산업이 얼만큼 영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산업 생태계 아래서 이 회사가 얼만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 OCI라는 아주 과거 인기 있던 회사가 10년간 어떻게 주가가 변동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또 첫 번째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삼성이 드디어 이제 플립 네. 폴더폰을 공개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거 말고 뭐 울트라폰 S20인가요? 그거는 1억 8천만 화소입니까? 1억 800만. 1억 800만 화소라서 네. 이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기계에 대해서 정프로에 비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기사들을 네. 보면
예, 어제 언팩 행사에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갤럭시 S20. S21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 그래서 S20으로 명명을 했대요. 거기다가 네. 이제 어제 언팩 행사에서 데뷔전을 치른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이 사장이거든요. 네. 가장 젊은 CEO다 이렇게 평을 받는데 이분의 어떤 데뷔 무대이기도 해서 그런지 S20 시리즈가 나왔어요.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다른 그 혁신도 있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평가는 높은 카메라 성능. 이게 최대 장점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요 우리 프로에도 이제 자주 나오셔서 IT 쪽 얘기를 해주셨던 김영우 SK증권 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걸 썼대요 딱 이렇게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K in hands 그러니까 손 안에 8K 시대의 개막이다 8K 동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8K 동영상을 찍을 수는 있다. 이제 유튜브에서 8K를 지원하는 것도 동경올림픽을 8K로 이 핸드폰으로 네네. 중계하는 것도 모두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걸 8K로 전송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이게 DSLR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용 DSLR급 디지털 카메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삼성전자가 어제 언팩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DSLR 동호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만한 걸 해가지고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거고 우리도 지금 이 DSLR 카메라를 찍는데 네. 조금 기다렸다가 이걸 내가 사가지고 그냥 이거 할 때 내 걸 줄 거 그랬어. 응? 아 이거 저 캐펙스 투자한다고 작년 말에 아니, 중계하다가 네? 갑자기 전화 오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전화기 오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 갤럭시 S20 시리즈의 개발 코드명이 뭐냐면 허블이었다니 허블. 허블 망원경 알죠? 네. 나사가 왜 우주 우주망원경 네. 그만큼 이제 이 카메라의 성능에 네. 중점을 둔 그 프로젝트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같이 공개된 게 Z 플립 아시죠? 네. 위아래로 프레임쉘 그 형태로 돼 있는 Z 플립인데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처음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이 기술력을 한번 과시한 제품이었다면 이 어제 나온 것은 기술의 변화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스타일을 더했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한 네. 사이즈로 이제 여성 취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젊은 취향으로 해서 아주 이 그 캐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대를 보니까 갤럭시 S20 시리즈 가격이 124만 8,500원에서 159만 5천원까지 돼 있고 갤럭시 Z 플립이 14일 날부터 출시가 되는데 네. 1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S20의 고사양과 Z 플립 가격이 폴더블입니다. 이거 네.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Z 플립 같은 이제 이 폴더블 혁신을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폴더블 시장이 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번 핵심은 한쪽은 디자인이고 한쪽은 카메라. 카메라. 예. 카메라는 진짜 갈수록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이제 뭐 찍을 일이 많지 않으시는 예.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아주 고 기능 카메라를 찍어서 제가 뭘 이렇게 표현할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네네. 그 카메라가 뭐 이렇게.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도 네. 그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그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좋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뭐 자신을 표현하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이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리는 거니까. 글쎄 뭐 그거 뭐 아주 선명해 나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굴에 잡티만 나오지 뭐. 아 근데 요즘 카메라는요. 네. 그럼 뭐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거 얼추 잡아줍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아니 그 앱을 써서 그렇겠지. 아니 삼성이래. 삼성 좋아요. 아무리 갑자기 아주 잘생기게 나오는 거? 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아 진짜 이게 제가 찍으면 사이즈 그러면 제 것도 지금 이상하게 깨끗하게 좀 밝게 화사하게 나와요. 셀카를 찍으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카메라가 중요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끼리 사실 이렇게 이게 토론할 주제는 아닌데 뭐 좀 이런 걸 잘 찍는 20대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뉴스 도끼 몇 개냐 자, 미국의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인데 예. 여론조사에서 샌더스가 지금 전국조사 바이든 이겼습니까? 이게 뭐 샌더스가 거의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거의 확정 분위기인데 몬머스 대학에서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샌더스 후보가 26%로 1위고요. 조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16위로 2위고 그다음에 돌풍을 일으켰죠. 아이오와에서 부티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각각 13% 지지율로 공동 3위를 했고요. 이제 슈퍼 튜스데이 때부터 이제 이 참가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11%의 지지율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1강 4중이다. 그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뭐 약체니까 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샌더스 돌풍이 어차피 그 2등을 했죠. 간신히 이제 한 표 차인가 뭐 그래서 거의 2등을 한 네. 다음에 아이오와에서 그다음에 뉴햄프셔에서는 거의 1등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버먼트주 바로 옆주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 거기가 이제 홈그라운드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샌더스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는 사실상 좀 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지명도 왜냐면 그렇죠. 부통령을 8년 네.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조 바이든 부통령은 뉴햄프셔에서마저 참패를 한다면 아마 경선 포기해야 되나요? 경선 포기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샌더스가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율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부티저지와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 공동 3위를 한 데다가 아직은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어쨌든 11%로 해서 네. 공동 3위권 그리고 2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슈퍼 투스데이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마이클 블룸버그의 부상도 아직까지는 좀 남겨두고 우리가 네.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내일 이 정도 시간이면 내일 오전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 뉴햄프셔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민주당 후보 경선은 샌더스의 질주냐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얼만큼 또 추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지훈 박사 또 출연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샌더스가 만약에 1위가 되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의지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아주 크겠네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CNBC라는 블룸버그를 보니까 대체로 많은 뉴스들이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뭐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샌더스 후보가 만약에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거대 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네. 미국 경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